이슈앤 아트, 문화예술계의 핫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된 부산 시립교향악단의 최수열 예술감독의 후임으로 홍석원 지휘자가 선임됐습니다. 홍 감독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가오는 봄에 시작되는 주요 예술 행사 정리해드립니다. 아시아 태평양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 축제죠. 시드니 비엔날레가 3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열리고요. 지난해 주민아트 성수영 기자가 다녀온 곳이죠. 세계 최고의 아트페어인 아트바젤이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국내 최초의 아트페어이자 최장수 아트페어인 화랑미술제도 있습니다. 170여 개의 주요 갤러리들이 참여하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 커졌다고 하는데요. 기간은 4월 4일부터 7일까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3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에 착공을 시작해 2년여 만인 최근에 공사장 가림막을 걷어내고 외관을 드러냈는데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 수장고, 보존처리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관일은 아직 미정이며 개관 전으로는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 국보물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9월 6일에 개막하는 2024 경기 세계 도자기 비엔날레가 국제공모전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 모집 대상은 흙을 주재료 또는 소재로 한 전통, 전승도자, 실용도자, 조형도자, 설치, 미디어 등으로 1인당 최대 2점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모 마감은 3월 18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누리집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예 작가를 후원하고 가죽공예 장인이었던 엔리케 루에베 루에스베르그에게 경의를 보내는 상이죠. 루에베 재단 공예상 최종 후보에 전은미, 김희찬, 김기한, 원리, 드바로운까지 한국 작가 5명이 포함됐습니다. 수상자는 5월 14일에 발표되며 약 7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뮤지컬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대극장 뮤지컬 라인업이 공개됐는데요. 25년 1월부터 3월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명성황후 30주년 공연이, 같은 기간 디큐브 링크아트센터에서는 베르테르 25주년 공연이, 그리고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는 웃는 남자가 무대에 오릅니다. 원하는 공연으로 예매해 두셨다가 즐거운 관람하시길 기원하고요. 공연에 대한 심층 분석 또한 아트룸이 책임지겠습니다. 2024 통영국제음악제가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활동 기간은 음악제가 진행되는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고요. 4월 17일 자정까지 서류 접수 후 18일과 19일에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통영국제음악제가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원활동가들의 열정적인 지원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슈앤아트였습니다.